얘야, 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고 싶구나. 혼자 생활하기가 불편하실 텐데요. 아버님, 혼자 생활하시면 돈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아버님을 실버타운으로 모시면 되잖아요. 아니, 아버지 모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런 생각을 해? 지금 우리 형편에 가능해? 제발 조금만 참아. 따스한 석양빛, 지연이 오현. 노인이 혼자 생활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다. 혼자 살아가는 생활이 그리 고된 일은 아니었지만 종일 방 안에서 뭉거대고 있으니 사람들 만나기가 뜨막하여 외로움을 견디기가 어려웠고 떨어져 있어도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주위에서는 몸이 야위해졌다고 하지만 그의 나이 고의를 넘겼어도 아직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어제는 종일 잔일을 하고 나서 나른해진 몸에 잠이 쉬이 오지 않았다. 자정이 넘도록 궁시거리다 늦게야 잠에 들었다. 8시에 일어나겠다고 잠영종에 시각을 맞추어 놓았으나 벨 소리도 듣질 못했다. 항상 만무탄 상태라 8시 전에 일어난 적이 별로 없었다. 옆방에서 들리는 왁자지껄한 소리에 깨어나 파근한 몸으로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이불을 덮고 누웠다가 둔탁한 자동차 클릭션 소리에 놀라 눈을 비비고 일어났다. 해는 중천에 가깝게 떠올랐다. 밥을 먹으려고 방 안에 널브러진 옷가지를 밟고 가 밥통을 열자 밥은 말라가고 있었다. 좋으나 구저나 먹어야 했다. 냉장고를 열었으나 김치 냄새만이 확 코에 끼쳐왔다. 차는 김치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물에 말아 김치 한 가닥에 의지해 먹었다. 주위 사람들은 식중독이 위험하다고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하지만 노인에게는 그런 말이 사치스럽게만 들릴 수밖에. 노인은 지방도시 변두리에서 600여평 되는 자그마한 사과 과수원을 경영했다. 부인과 이남 일녀의 단출한 가족이었는데 10여 년 전에 부인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모두 결혼하여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다. 과수원은 수입이 적지 않았다. 그동안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해왔고 세 자식들을 모두 대학까지 마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강한 애착을 지니고 늙어서 노동력이 없어도 과수원만큼은 그대로 경영하고 싶었다. 노인은 여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 강했다. 특히 큰아들은 대학을 마치고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바라며 정성껏 뒷바라지를 해왔다. 아들은 졸업하고 1년 동안 여러 곳의 입사시험을 보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자 바로 장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약초를 판매하는 장사로서 시골의 산지 지방에 흩어진 약초들을 모아 서울이나 도시의 한약방에 판매하는 장사로 얘기를 듣고 나니 해볼 만도 하다 싶었다. 아들이 하고 싶어 한 일을 반대할 수 있으랴 자금을 대주었다. 그런대로 장사가 잘 되어 보람을 느꼈고 자식에게 믿음도 갔다. 바로 결혼도 시켰고 사업을 위해 서울에 집을 마련해 둥지를 틀도록 해주었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고 아들은 약초 장사에 성공하자 농산물을 수출입하는 일에까지 손을 뻗쳤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자 아들은 고민을 했다. 노인은 시골에 있는 집을 팔아 아들 사업 자금으로 내놓았고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생활했다. 아들이 시작한 농산물 수출업은 처음 생각과 달리 경쟁이 심한 데다 복잡한 상거래 질서로 인해 갈수록 자금이 많이 들었다. 아들은 과수원까지 탐을 냈다.
과수원마저 팔다니 그럼 내 노후를 어떻게 보내란 말이냐? 노인의 걱정은 갈수록 커졌다. 그러나 아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은행에 담보로 설정하여 융자를 받았으나 사업이 빨리 풀리지 않아 과수원까지 통째로 넘겨야 했다. 과수원만은 끝까지 지키려던 노인 마음은 허사가 되고 말았다. 할 수 없이 서울로 올라와 아들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집안은 편한 날이 없었다. 아들 내외의 싸움이 그치질 않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졌다. 아들 사업이 잘 되지를 않아 갈등을 일으키는가 했으나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았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다가 두 달 만에 돌아오기도 했다. 아들에게 부부가 화합해야 사업도 잘 될 거라고 타이르기까지 했으나 그때뿐이었다. 노인은 재산을 잃은 것보다 마음이 편치 않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노인은 자신을 대하는 며느리 태도로 보아 아들 내외의 갈등 원인이 사업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 때문에 더 심해지지 않는가 했다. 그래서 노인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방을 얻어 조용히 혼자 살아가는 게 아들은 물론이지만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다. 그렇다고 지방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처지였다. 종일 집에 있어도 대화할 상대는 없고 자기 일에 관심을 가져줄 사람도 없었다. 아들은 자기 사업을 한다고 대바람부터 밤낮으로 돌아다니므로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며느리하고 대화를 하거나 며느리가 자기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아니었다. 며느리는 남편이 있을 때는 자신에게나 집안일에 관심을 가지지만 남편이 없는 날은 집에 있는 모습도 보기 힘들었다. 그래서 노인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고독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방을 얻어 나가겠다고 아들 내외에게 말하자 혼자 생활하시기가 불편하실 텐데요. 며느리는 혼자 생활하시면 돈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아버님? 했다. 노인은 서운함을 느꼈다. 그래도 말이라도 아버님, 좀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지내시지요?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외가 모두 내가 나가서 살아가기를 바라던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들이지 않은가. 노인은 괴로워했다. 며느리가 조심스러워서 평소에 거실에는 잘 나앉지도 않았는데 하루는 손자의 귀여운 재롱을 보고 싶어 모처럼 거실에 앉았을 때 아들 방에서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느닷없이 큰 소리가 들리자 아니 왜 살아가면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없진 않겠지만 오가는 말이 심상치 않았다. 아버지를 실버타운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시작한 지 얼마 되었다고 그런 생각을 해? 지금 우리 형편에 가능해? 제발 조금만 참아. 아들은 며느리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우두망찰했다. 듣지 않을 말을 들은 것이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노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아들이 약초 사업에 성공할 때부터 며느리 태도가 달라졌다. 우선 씀씀이가 헤퍼졌다. 집안의 가구들을 고급품으로 교체했고 별로 할 일이 없는데도 가정부까지 들여놓고 바깥 출입이 잦았다. 아들은 못마땅해 했다. 처음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성격이 서로 맞지 않은 걸 노인은 짐작은 했지만 날이 갈수록 간격이 심해졌다. 며느리가 노인을 실버타운으로 보내자는 이유는 이렇다. 노인이 집에 있으니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손자도 할아버지를 싫어한다는 거였다. 그러나 아들의 의견은 달랐다. 자식이 아버지를 싫어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려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사업이 안정궤도에 오르기 전에
매달 많은 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아들 말에 수긍이 갔다. 노인은 며느리를 야속하게 생각했다. 그래도 처음에는 인상도 산들어지고 성격도 서분서분한데다가 집안일을 열심히 했던 며느리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싶었다. 사업의 영향도 있겠지만 자신이 원인이라는 생각을 굳혀갔다. 며느리에게 이유를 묻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오히려 불씨를 키우는 게 아닐까 하여 그만두었다. 노인은 자신이 마음을 바꿔야겠다고 강하게 결심했다. 그래서 하루 저녁 아들 내외에게 말했다. 내가 집을 나가 살고 싶구나.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노인 입에서 나가 살겠다는 말이 떨어지자 사흘 후에 며느리가 원룸을 얻어놓았다고 했다. 집에서 머자는 곳에 있는 오래된 낡은 원룸이었다. 이 사실을 둘째 아들과 딸이 알고는 달려왔다. 모두 결혼하여 서울에 살고 있었다. 둘째 아들은 형님을 원망하며 대들었고 딸은 노발대발 사태질을 하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욕설까지 퍼부었다. 자식들끼리의 싸움으로 집안꼴이 말이 아니었다. 노인은 자식들에게 말했다. 내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내 스스로 결정한 일이야. 드디어 거처를 옮겼다. 솥과 냄비, 식기 등은 딸이 구입해 주었고 TV와 장롱과 이부자리는 노인이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은 둘째 아들이 장만해 주었다. 옷가지는 헌옷이나마 장롱 하나에 가득 찼다. 노인이 집을 떠나던 날 아들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노인은 떠나면서도 며느리에게 제발 화목하게 잘 살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왔다. 노인은 생각했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혼자다. 무덤에 묻히는 순간까지 혼자다. 결혼하여 부부로 살아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야 한다. 내가 죽는다 한들 주위에서 슬퍼해 줄 사람은 있을지라도 누구도 내 죽음과 함께할 사람은 없다. 내가 아파서 끙끙거릴 때 아내가 있고 부모 자식이 있다는 건 나와 가까이 있다는 거리상의 문제이지 내 병을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인은 스스로 위로했다. 자식과 떨어져 혼자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보고 듣지 않으니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미울수록 정이 든다고 함께 살았던 생활을 자주 그리워했다. 굴곡이 많은 해안이 아름답다는 말이 떠올랐다. 노인은 자유롭긴 하지만 조심할 대상이 없어지자 생활의 균형을 잃고 있다고 여겼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고 식사도 하루에 두 번만 하는 날이 많았다. 생일이라고 축하해 준 사람도 없고 명절이 되면 남들에게 외롭게 산다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방에 불도 켜지 않고 지냈다. 가끔 취미 활동을 해보려 해도 돈이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혼자 사는 생활도 점점 익숙해져 갔다. 체질화되었던 고독의 터널을 점점 벗어나고 있었다. 밥은 전기밥솥이 해주기도 하지만 햇반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차는 반찬 가게에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고 배달 주문을 할 수도 있다. 고독하지만 않다면 그리 어려운 생활은 아니었다. 노인은 아침을 먹고 세탁기를 돌렸다. 바퀴벌레 약을 뿌렸다. 청소도 하고 나니 할 일이 없다. 좁은 방에서 바장거려야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오래전부터 다녔던 복지회관으로 나섰다. 복지회관은 구청에서 노인들을 위해 운영하는데 동 뒤에 있는 얕은 산자락에 자리하였다.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지대가 약간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지만 그리 비탈진 곳은 아니므로 많은 노인들이 가부하게 오르고 있지만
일부 노인들은 매우 힘들게 올랐다. 초목이 다부룩한 길을 서서히 오르면 복지회관이 있다. 복지회관은 남녀 노인들이 모여 다양한 프로에다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비롯해 오락도 즐기고 운동도 하고 용돈을 벌기 위한 일거리도 있었다. 식사는 점심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데 음식은 위생이 철저히 지켜지고 다양한 잔을 제공하여 모두 흡족해 했다. 때로는 민간 봉사단체에서 찾아와 국밥 등을 제공해 주기도 했다. 모두 그윽하게 여겼다. 노인은 무엇보다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좋아했다. 노인들끼리 한담을 나누며 노인들 나름의 세계를 이루며 소일할 수 있으므로 모두 즐거워했다. 그러나 그동안 지내오면서 많은 노인들 얼굴을 대했지만 정이 들만하면 갑자기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고독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세상과 이별하기도 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정든 노인이라고는 30여 분에 지나지 않았다. 요사이 계속해 새로운 얼굴이 보이기도 했다. 복지회관까지는 노인집에서 2킬로 정도의 거리였다. 요사이는 다리에 힘이 좀 약해진 걸 느꼈다. 한참을 걷다가 길가에 놓인 벤치에 앉았다. 베레모를 벗고 우두커니 하늘을 쳐다보았다. 많은 구름들이 빠르게 어디론가 흘러갔다. 얼마 있지 않으면 겨울이다. 한숨을 쉬었다. 황소바람을 어떻게 막나. 한옥 담장에 피어있는 찔레꽃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오르게 했다. 그러나 과거에 머무를 수 없었다. 노인은 다시 걸었다. 다리에 힘은 없으나 많은 사람을 만날 일을 생각하면 비탈길을 오르는 다리에 힘이 솟았다. 모바일이 울렸다. 노인은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모바일을 귀에 갖다 댔다. 아들이었다. 반가웠다. 아들의 얼굴을 본 지도 몇 달이 되었다. 전화도 보름 만에 왔다. 그래, 지낼만하다. 장사는 잘 되냐? 잘 된다니 다행이구나. 그런데 지금은 아내와 다투지 않느냐? 좋게 지낸다니 다행이다. 부부가 화합해야 사업도 잘 되는 거란다. 노인은 아들보다 손자를 더 보고 싶어 했다. 그동안 딸이 자주 찾아왔고 친척들도 찾아오긴 했지만 찾아오는 사람이라야 고작 서너 사람뿐이었다. 요새는 뜸하지만 며느리는 가끔 찬을 만들어 찾아오기도 하고 손자를 데리고 오기도 했다. 내가 집을 나가사니 고맙다는 말인가 엉뚱한 생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복지회관으로 올랐다. 오를수록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에 의지해 간신히 오르고 있었다. 노인은 잠깐 발길을 멈추고 회관을 바라보았다. 회관 가까이 이르면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가슴을 뿌듯하게 했다. 삶이 약동하는 듯 했다. 어제는 건강관리에 노래와 춤 강습을 받았는데 오늘은 무슨 강의가 있을까? 복지회관 입구에 거의 다다르자 장노인이 느릿느릿 앞서갔다. 관절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온다고 했다. 현관에 이르렀다. 노인 몇 사람이 무슨 일거리가 없을까 하고 게시판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게시판 옆에 자라고 있는 대추나무는 지는 햇볕을 붙잡으려고 가지를 활짝 펴고 서 있었다. 복지회관 마당에 있는 안내판에는 노인들을 위한 일거리 알림이나 행사 안내가 나붙어 있다. 노인들의 일거리로서는 거리에 광고지 붙이기, 전단지 나눠주기, 집회 질서 유지 요원, 쓰레기 줍기 등이 있고 행사로서는 문화관광 여행을 비롯하여 교양 노래마당, 묵화 꽃꽂이, 사물놀이, 춤 강습 등 다양했다. 그러나 이런 일도 자주 있는 게 아니므로
시간이 있으면 행사에 참여하지만 노인들은 모두 일거리에 더 관심을 두었다. 노인은 며칠 전에 세 노인이 사우나를 갔던 일을 떠올렸다. 늙어갈수록 친구가 좋다고 함께 지내면서 정이 들어 너나들이 하는 노인들이었다. 날씨가 을씨년스럽거나 추울 때는 사우나를 좋아했다. 더운 물에 몸을 담그면 몸이 거뜬할 뿐 아니라 잡담을 하며 외로운 마음도 사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자네 연장은 지금도 힘이 있나 보아? 이봐, 늙은이가 무슨 연장 얘기냐? 이 사람아, 남자는 지푸라기를 들 힘만 있으면 거뜬한 거야. 나는 요새 전혀 생각이 없어. 이러다 영 멀어질까 걱정이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잖나. 우리도 젊은이들처럼 작업에 들어가 볼까? 복지원의 간드러진 목소리, 홍할머니 매력이 다분하던데. 세 사람은 질서 없이 키덜거리고 껄끌대며 시간을 보냈다. 세 노인은 목욕을 끝내고 장노인 집으로 갔다. 장노인은 부인을 일찍 여의고 가족 없이 혼자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성품이 너글너글한 데다 너울 가지도 있어 복지회관 식구들이 모두 좋아했다. 세 노인은 밤늦도록 이런저런 얘기로 시간을 보내는데 진노인이 갑자기 심각한 얘기를 했다. 며칠 전에 돌아가신 최영감이 고독사였다는 것이다. 다른 노인들은 모두 병사로 알고 있었는데 고독사라니. 최영감은 아내를 잃고 아들은 이혼을 하고 딸은 일본으로 돈벌이 간다고 갔으나 소식도 없어 혼자 새빵살이로 살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복지회관을 자주 찾아왔다는 것이다. 말을 듣고 노인은 복지회관 노인들을 보면 고독사가 있을 만하다고 생각했다. 자신도 고독이 무서운 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느꼈지만 회관에서 여럿이 즐겁게 놀아도 남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가끔 낙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혐오증이나 가족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은 복지관 직원에게 개인 문제를 타협할 상담원을 두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직원은 그건 전문직이어서 시간이 좀 걸릴 일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소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노인은 늦게 집에 돌아왔다.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도 없고 전기요금 수도세, 가스요금 보험료 등 고지서만 기다리고 있었다. 통장을 보니 아직 연세는 하지 않을 듯 했다. 방안이 을씨년스러운 점은 오늘도 마찬가지다. 노인은 자신이 거처하는 원룸을 처음부터 탐탁하지 않게 여겼다. 공간이 좁아서가 아니라 방 안에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이었다. 도시의 많은 집들이 그렇긴 하지만 이 집은 앞뒤로 고층 건물이 버티고 있어 좀 심했다. 볕이 안 드니 방의 분위기가 음산할 수밖에. 사람들은 변두리에 방을 얻으면 운동도 할 수 있고 공기도 좋다고 하여 이사를 하고 싶으나 방세가 만만치 않기도 하지만 노인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었고 또 자신 문제로 아들 내외가 다툴까 두려워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누워서 잠만 잘 수 있으면 그만이지 더 이상 무얼 바라랴 체념했다. 다행히 월세와 생활비는 매달 흡족하진 않지만 아들이 보내주고 작은 아들이나 딸도 가끔 보태주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건들바람이 부는 걸로 보아 가을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다. 몸이 깨나른하여 오늘은 집에서 문거적거리며 보낼까 하고 TV를 틀었으나 노인에게 맞는 프로는 없었다. 지겨운 성취 이야기에다 요리 강습 등 거리가 멀었다. 요리 강습은 무슨 말인지 용어도 알 수 없거니와 대중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방송이지 않은가 싶었다.
오히려 방에 있는 게 고역처럼 느껴서 다른 날보다 늦게 복지회관으로 나섰대. 감색 점퍼를 걸치고 밤색 바지를 입고 베레모를 썼대. 어제 오후에 찬바람을 막는다고 창문 틈에 테이프를 붙이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쳐 걷는 데 좀 불편했대. 회관에 막 도착할 무렵이었대.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왔다. 웬일이지? 그동안 원룸으로 가끔 찾아오긴 했으나 전화를 받아보긴 오랜만이었대. 목소리가 떨렸대. 예감이 좋지 않았대. 아버님, 애 아빠가 입원을 했어요. 놀랐다. 어렸을 적부터 건강은 자신해 왔는데 입원이라니. 왜? 어디가 좋지 않았나? 계속 들뜨는 목소리였대. 간이 좋지 않은가 봐요. 간이라니. 간은 과음하거나 당뇨가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나빠진다는 말을 듣기는 했는데 왜 아들이 그동안 과음을 했다는 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건가? 이번 병원을 확인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대. 아무리 미운 점이 있다 한들 자식인데 그대로 듣고만 있을 수 없었대. 간경화, 간암,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으로 달려갔대. 아들은 진료를 받고 나서 초췌하게 누워 있었대. 며느리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대. 의사 말이 뭐라고 하든 며느리에게 물었대. 간암이라고 합니다. 아니, 암이라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대. 의사가 이틀 동안 섬세하게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고 아들에게 다가갔다. 왜 간이 나쁘다는 거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배가 아프다거나 어쩐 징조도 없었어요. 술을 많이 마신 게 아니냐? 아무런 말도 없이 눈을 감았다. 노인은 아들 손을 꼭 잡았다. 지난 날의 생활이 주마등같이 떠올랐다. 아무리 고생이 되더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살아왔는데 아직 한참 활동할 나이에 간암이라니. 의사 말대로 이틀 동안 경과를 봐야겠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순 없었다. 아들 옆에 앉아있다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고 하여 며느리에게 잘 보살피고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말만 남기고 병원을 나섰다. 복지회관에는 다른 날보다 많은 노인들이 나와 있었다. 한편에서는 장기나 바둑을 두느라 고성을 지르고 몇 노인은 그림을 그리느라 정신을 팔고 있으며 어떤 노인은 시를 짓기도 하고 독서를 하기도 하고 목화를 그리느라 공을 들이고 있고 일부 할머니들은 고스톱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노인들 일거리라야 일정한 건 아니고 뜸부리로서 그것도 자주 있는 것도 아니었다. 노인들은 용돈에 보태 쓰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분주히 움직였다. 노인은 며칠 전부터 선전지를 배부해 왔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다. 남과 어울리기도 싫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들 모습만 눈에 아른거렸다. 평소에 가깝게 지낸 장노인이 다가왔다. 장노인은 성격이 곰살스러워 회관에서 인기가 좋았다. 자네 오늘 내 집에 가서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 하세. 반가웠다. 장노인이 내 심정을 알고 있나. 그럴 리가 없다. 처음에는 아들 문제로 걱정이 되어 거절하다가 받아보기 어려운 친절인데 거절할 수가 없었다. 오후 늦지막하게 진노인 한노인과 함께 세 사람이 갔다. 장노인은 복지회관과 그리 멀지 않은 3-400m쯤 되는 거리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아들은 전기회사에 다닌다고 했다. 집은 한옥 기와집을 리모델링하여 깔밋하게 보였다. 앞들 정원에는 코스모스 몇 송이가 가을볕에 맑게 얼굴을 자랑하고 있었다.
평소에 나벼한 장로인을 대신하는 듯 했다. 장로인 며느리가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다. 장년감이 귀한 손님들이라고 소개하자 며느리가 차를 가져와 따랐다. 며느리에게 오늘 친구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고 싶다고 하자 며느리는 아버님, 그럼 제가 삼겹살을 구워드리겠습니다. 하여 한 노인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오늘 삼겹살은 한층 더 맛있겠는데 했다. 며느리가 삼겹살과 싱싱한 야채를 가져왔다. 지글지글 굽는 삼겹살 냄새는 미각에 앞서 후각을 자극했다. 장노인이 며느리와 함께 고기를 뒤집으며 이렇게 우리들끼리 삼겹살에 소주라도 한잔해야 사는 맛이 난다고 하자 며느리가 노인들에게 한잔 따르겠다고 했다. 어르신들 많이 드세요? 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따랐다. 노인은 그래 많이 먹겠소. 당신들 행복까지도 먹고 싶소. 하고 속말을 했다. 노인은 자식을 키우는 재미가 이런 데 있는 건데 단란하게 살아가는 장노인을 부러워했다. 노인은 삼겹살 한 점을 집다 떨어뜨리고 우두커니 벽만 바라보았다. 이봐 진영감, 자넨 아들이 성공했잖아. 한 노인이 말하자 진영감은 고개를 흔들며 성공하면 무엇하나? 자조적인 말이었다. 아들은 이태리에서 국제변호사로 활동하는데 몇 년 전에 자녀들과 이태리 영주권을 얻어 살고 있다고 했다. 자식들은 곁을 떠났지만 그런대로 부부의 정으로 오순도순 살았는데 얼마 전에 아내의 척추가 좋지 않아 누워있자 가끔 복지회관에 나와 소일한다고 했다. 자식들을 보고 싶어도 1년에 한 번 정소에나 만난다고 푸념을 토했다. 노인들은 해가 슬피 서산으로 넘어가려 하자 더 계시다 가시죠? 하는 며느리 인사를 받고 밖으로 나왔다. 한 노인은 아내 때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집으로 향했고 노인과 진노인은 잠시 멈칫거렸다. 우린 복지회관으로 가세. 진노인의 말이었다. 너무 늦지 않겠나? 아니야, 일거리가 저녁 늦게 알림판에 뜨기도 하네. 그래도 이 사회에서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건 즐겁지 않아? 두 노인은 저무는 햇살을 받고 복지회관을 향해 걸었다. 나이가 들면 나이테로 날줄과 시줄로 엮어 비단을 짠다는데 내 나이테는 포물선만을 그려오지 않았는가. 노인의 독백이었다. 병원에 다녀온 지 사흘이 지났다. 아들을 보고 온 뒤로 복지회관에도 나가기가 싫어졌다. 오늘은 집에서 잠이나 푹 자며 괴로움을 덜어볼까 했는데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버님, 간 이식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대요. 목이 잠겨 있었다. 간 이식이라니. 노인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친척들 몇 명이 위문을 와서 노인에게 인사를 했으나 인사를 받을 겨를도 없이 아들 옆으로 갔다. 아들 얼굴을 만져보고 멍하니 서 있었다. 간을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비용도 문제였다. 며느리는 눈시울을 적시며 걱정을 했으나 당장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위문 온 친척이나 지인들도 모두 걱정만 했다. 자선단체에 호소를 해보나 신문에 광고를 내보나 노인은 어리석은 생각만 떠올랐다.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다음 날 며느리가 노인에게 다가왔다. 아버님, 제 간을 이식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놀라웠지만 가슴이 짜릿했다. 평소에 그렇게 다투던 게 모두 성숙한 사랑의 여정이었구나. 그래, 너희들이 진정한 부부다. 마음속으로 뿌듯해했다. 매우 어려운 결정을 했구나. 장하다. 노인의 말을 듣고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며느리 손을 꼭 잡고 그런데 내 건강도 살펴야 하지 않느냐?
의사의 말이 제 건강은 염려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며느리가 진료를 받았대. 친척들 몇 명과 함께 긴장하고 기다렸대. 진료를 받고 나온 며느리 표정이 울상이었대. 왜? 의사의 말이 모두 좋은데 혈액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 이식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숨이 나왔다. 계속 흐느끼는 며느리에게 염려 말라 하고 며칠 기다려보자고 했다. 다음날 며느리는 아이 때문에 잠깐 집에 다녀왔다. 병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환자가 보이지 않았다. 놀랐다. 간호사가 수술 중이라고 했다. 수술요? 아니, 수술이라니요? 며느리는 너무 기쁘고 놀라워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아버님께서 간을 허락하셨어요. 예? 아버님은 연세도 많으신데. 의사 선생님이 검진하고 나서 건강이 매우 좋다고 하셨어요. 며느리는 걱정하며 한 달 전에 노인이 하던 말을 떠올렸다. 내 나이는 석양이지만 건강은 아직 한낮이라고. 며느리는 목이 메었다. 가슴을 죄며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수술은 대성공적이었다. 며느리는 수술실로 달려갔다. 아버지도 남편도 웃음 띈 얼굴로 며느리를 맞아주었다. 며느리는 아버님하고는 아무 말 없이 계속 눈물만 흘렸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미소 띈 얼굴로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석양빛이 창문을 타고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